네, 4월 27일 화요일이고 12시 좀 지났습니다. 12시 25분이네요. 네. 오늘 좀 건강 상태는 좀 무릎 걸을 때 지금 또 보니까 좀 통증이 있긴 해요. 아직까지. 진짜 수술을 정말 하고 싶지 않거든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이 있지만 일단 지금 오늘은 운동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운동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성취했던 것, 성취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일단 뭐 완벽하게 했고 그 뒤로 오늘 일이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공부를 한 4시간 반 정도 진짜 집중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다시 좀 삶을 좀 카오스화 되었던 삶을 삶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정상으로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직 해야 할 거 되게 많고 모자란 거 되게 많지만 그리고 또 이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좀 살짝은 좀 버겁긴 하거든요. 지금 운동까지 지금 사실 가려고 하는 게 뭘 좀 나오기가 좀 많이 망설여졌어요. 무릎 아픈데 아직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좀 일단 아프더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서 무릎 상태 봐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뭐라 해야 되지? 한 가지 그냥 좀 되게 웃긴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나중에 한 나이 70, 80 이 정도 돼서 모델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때 모델을 하려면은 관절이 일단 튼튼해야겠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그냥 목적지 이런 걸 한번 세팅해 봤어요. 멋진 노신사가 되어서 뭔가 좀 프로필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정말 늙어가지고 아무튼 그때까지 튼튼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런웨이에서 걷기 위해서 그런 날을 꿈꾸면서 운동을 꾸준히 그래도 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두려운 것도 있긴 한데 아파서 운동 끝나고 아프면 어쩌나.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익숙해져야죠, 이 아픔에. 어쩌겠어. 그리고 어제 얘기를 좀 이어나가면은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구나. 대학원을 아직 지금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내가 왜 개발자가 되려고 했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대학원을 가기 이전에 내가 개발자가 되려고 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 일단 멋있어 보였고 두 번째는 이걸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일단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을 버는 프로세스 자체를 또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생각해보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일단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원 프로세스, 대학원을 가기 전까지, 대학원을 준비를 하기 전까지 뭔가 좀 지속적인 수익 프로세스를 자동화 시켜놓고 매달 인컴이 적어도 한 4,000불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매달 인컴이 한 4,000불 이상 안 되는 한 뭔가 대학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자금적 상황 하에서는 꿈꿀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이걸 이뤄내냐 안 이뤄내냐가 뭔가 대학원의 첫 번째 관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저한테 주어진 대학원 시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돈을 버는 자동화, 어떻게든 자동화 시켜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아이템을 찾고 하는 것을 일단 매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자체는 일단 일본에서 계속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갈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토플이나 GRE가 일단 무조건 필요한데, 일단 언어 두 개 자격증 올해 따는 걸로, 일어랑 영어. 토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단 100점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100점 이상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치면 얼마나 올라나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준비를 해가지고 쳐볼까 하는 그런 목표도 좀 생겼습니다.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다시 오네. 일주일 만인 것 같아요. 헬스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